여러분 안녕하세요, 안나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아침부터 배달 음식을 시켜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잠깐의 먹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롯데리아에서 돈가스 버거랑 전주 비빔 라이스가 있더라고요.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서 지금 먹어보려고요. 배달비까지 해서 17,000 얼마?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18,000원 정도? 짜잔! 엄청 커요. 대박이죠? 그리고 돈까스 소스도 같이 주고요. 전주 비빔 라이스. 전주 비빔 라이스는 그 라이스 번이 들어있대요. 우와! 짜잔. 진짜 이미지랑 똑같은 게 왔어. 이거 먹기 힘들 것 같은데? 그리고 돈까스 비주얼 한번 볼게요. 진짜 크네. 이거 나 혼자 못 먹겠다. 이거 접시에 좀 반 슬라이스해서 가지고 올게요. 짠! 전주 비빔 망돈가스. 비주얼 장난 아니죠? 콜라는 집에 있는 걸로 먹으려고요. 전주 비빔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면 비주얼. 깨끗하게 먹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도전해 볼게요. 이게 무슨 맛이야? 그래도 맛있다. 쫀득쫀득해. 손에 엄청 붙어요. 그냥 싸져있는 채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먹는데 근데 뭔가 야채 같은 게 별로 없는데? 근데 뭔가 막 고추장 맛이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달달한 느낌? 다 분해됐어. 거기에 달달한 고추장 소스 같은 게 묻어있는 것 같아요. 야채는 양파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? 고양이가 날 부른다. 콜라. 제가
햄버거집 알바를 해본 사람으로서 알바생들 힘드시겠어요. 알바생들 힘내세요. 돈가스 맛은 나쁘지 않은데요? 잡내 같은 것도 별로 없고. 반반 나눠서 어머니 드렸거든요. 어머니는 이거 다 먹지도 못하고 배부르시대요. 끝에 부분부터 먹으려면 빵을 절대 못 먹을 것 같아. 그냥 빵 부분부터 먹을게요. 빵 부분부터 먹을 수가 있나 이게 근데? 언제 다 먹어? 아직도 빵을 못 먹었어.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요 위에 돈가스 소스를 따로 뿌려왔거든요? 이렇게 먹는 거 맞죠? 맞나? 불러. 너무 화장실 같다. 아, 너무 짠데? 살짝 물리는데? 못 먹겠어. 배불러. 지금 4분의 1을 먹었거든요? 저게 배불러서 남은 건 점심으로 먹겠습니다. 포기! 안녕!